오빠들의 로망, 청순 글래머 신세경이 다니엘 해니와 함께 부드러운 휴일을 즐겼습니다. 되게 좋아하지. 신세경과 달콤한 휴일을 함께 해줄 상대는 새하얀 러그 위에서 신세경은 나몰라라 놀고 있는 작은 고양이. 함께 놀고 싶은 신세경은 고양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까만 눈망울의 고양이가 그녀와 닮아 보이죠. 그러는 동안 다니엘 해니는 소파 위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 해니와 신세경은 커피처럼 향긋하고 라떼처럼 부드러운 광고 촬영의 한창입니다. 해니의 휴일에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은 여자친구. 그러나 다니엘 해니는 카메라와 함께 햇살 아래로 나가는데요. 그의 마음을 빼앗을 그녀가 누굴지 궁금하네요. 달달한 미소로 휴일을 만끽하고 있는 신세경일까요? 기타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면서 남은 휴일을 즐기는 다니엘 해니. 그의 휴일은 무엇을 해도 화보 같은 모습인데요. 신세경의 휴일을 완성해줄 고양이가 드디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몰라라 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 신세경의 품에 꼭 안겨 애교를 피우는데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더없이 만족해 보이죠? 외로운 휴식 이후 드디어 만난 두 사람. 단순한 커피 한 잔, 얼굴엔 사라지지 않는 미소로 함께하는 휴일을 즐기는데요. 지금까지 다니엘 해니와 신세경의 달콤한 휴일이었습니다.